뭐 이 정도 면적이면 뭐 야외 체육 활동, 간단한 체력 단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바베큐 파티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에스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5개 층, 총 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2룸부터 3룸, 4룸과 복층까지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방이 무려 4개나 있고 테라스가 2개나 있으면서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단독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입주 조건 말씀드리면 가까운 역으로 문학경기장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위치이고요. 문학터널이 가깝기 때문에 송도 국제도시로 이동하기도 수월하면서 문학 IC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도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실의 바닥은 굉장히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한쪽 벽면에는 내부 절전 효과 손쉽게 보실 수가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 정면 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보면 총 4칸 준비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하단부 띄움 시공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화이트 컬러의 프레임과 투명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에 단차 시공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밝은 채광을 느낄 수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남향이기 때문에 우수한 채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남향집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오늘의 집이고요. 자, 바닥 같은 경우에는 거실 쪽은 광폭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벽지 마감 되어 있고요. 밋밋하지 않게 뭐 선반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요즘에 뭐 셋톱박스 같은 거 올려두시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맞은편 쪽 여기를 이제 소파 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월패드랑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양쪽에 전부 다 TV선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소파월과 TV월로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장 조명을 살펴보면 메인등, 간접등, 직부등까지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고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거실 옆쪽으로는 첫 번째 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도 방금 본 거실이랑 똑같아요, 방향이.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채광이 좋습니다. 심지어 벽지까지 굉장히 밝은 채광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면적은 굉장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도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침실로 활용하시기에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워낙 반듯한 공간이다 보니까 가구 배치를 하기에도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거실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가 기본적으로 일자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가운데 여유 면적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평소 사용하시던 식탁 뭐 있으시면 갖고 오셔서 별도의 식탁 설치하신 다음에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센트도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냉장고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은 멋진 조명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라인 조명까지 싱크대 위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쪽을 살펴보면 일단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 그 위쪽으로 매립형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굉장히 커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면서 그 위쪽으로 식기건조대랑 주방 환기창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 상당히 넉넉하면서 오픈형 매립장을 비롯해서 상부장과 하부장에 주방용품 넉넉하게 수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방까지 받고 그 옆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답게 면적 일단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샤워 공간, 세면 공간이 파티션으로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일단 슬라이드 바와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창문이 있으니까 환기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욕실이고요. 세면대는 반다리 세면대, 변기 있고요. 그 위쪽으로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슬라이딩 거울장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욕실 옆으로 여기가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은 일단 면적이 조금 장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 양창형으로 되어 있고 다용도실 있고 널찍한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벽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 창문 맞은편 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자, 다용도실은 반듯한 구조는 아니에요. 살짝 건물 구조상 꺾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전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보일러는 대성 S라인 1등급 가스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이쪽에 콘센트 있고 이쪽은 제법 폭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집 테라스가 두 개인데 일단 이 두 번째 방에서 이동할 수 있는 테라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일단 면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폭이 넓으니까 활용도가 그만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전 있고, 뭐 수전 있으니까 물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벽 반대쪽은 핸드레일로 개방감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뭐 앞쪽으로 특별하게 뭐 막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면적이 좋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넓은 면적에 걸맞게 배수구도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면적이면 뭐 야외 체육활동, 간단한 체력단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바베큐 파티 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입주자분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첫 번째 테라스였고요. 좀 이따가 두 번째 테라스도 볼 건데 거기도 크거든요.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주방을 지나서 테라스가 있는 방을 가기 전에 오늘 이제 포룸이잖아요. 세 번째 방 보고 이제 안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뭐랄까 그냥 좀 심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쉽게도 이 방에는 창문은 없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면적 자체는 이쪽은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은 살짝 꺾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개인 침실보다는 뭐 옷방이나 취미 공간 아니면 뭐 서재 같은 용도로 간단하게 사용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인데 여기가 이제 안방이거든요. 안방이 볼거리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일단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쪽 공간만 보더라도 가로 세로 전부 다 3m가 넘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벽지 색감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후함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향의 밝은 채광도 느끼실 수가 있으면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창문 맞은편 쪽 여기가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있는데 드레스룸도 면적이 제법 괜찮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놓고 옷이랑 다양한 잡화들 보관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요. 심지어 서브 욕실도 큼직합니다. 자, 보통 서브 욕실이 한 요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랑 샤워기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오늘의 집은 세면대랑 샤워기가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여기에도 창문이 있으니까 습기 조절, 환기 조절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설도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서브 욕실이고요. 자, 이제 아까 넓은 테라스가 봤는데 여기도 넓습니다. 마지막 테라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집 두 번째 테라스입니다. 여기도 면적 상당히 좋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남향의 채광을 느끼실 수가 있는 테라스예요. 이런 테라스가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조금 더 있게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쪽이 전부 다 핸드레일이에요. 그래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망도 굉장히 좋고 뭐 산조망 있으니까 뭐 쾌적함 느끼기에도 적합할 것 같아요. 여기도 배수구는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두 개의 테라스가 전부 다 넓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방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개인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테라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위초월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